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김남국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많은 비판이 김남국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쏟아졌고 특히 이재명이 김남국을 싸고 돈다 이런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이재명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본인이 이제 살려고 김남국을 손절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김남국 꼬리 자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꾸렸던 진상조사단 활동도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설린 당 확대 간부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윤리특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서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조사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지체하지 않고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윤리특위 제소를 말했나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자,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을 했다.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김남국에 대해서 김남국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 사실상 지난번에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비판이 일자 전격적으로 오늘 이재명이 그 손을 든 걸로 보입니다.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전날 국민의힘에서 윤리 공동징계하자고 했는데 같이 하는 건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질문에는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 별개로 하는 것이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힘과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지금 당 지도부가 늦장 대응했다. 김남국에 대해서 당에 지금 지난 14일날 이렇게 쇄신 의총이 계획되어 있는데 쇄신 의총 딱 2시간 전에 김남국이가 당을 탈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에 대해서는 징계도 그리고 윤리위원회 제소도 뭐 이거 다안 된다는 겁니다. 코인 팔기도 특히나 김남국은 징계면 하더라도 이게 당을 떠났기 때문에 탈당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날 결의문 채택할 때도 김남국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하자. 이렇게 의원들이 안을 올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재명이가 안 된다 하고 꺼집어냈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비롯해 지도부가. 그래 놔놓고 지금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재명 물러가라. 지금 여기 오늘 제가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물러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재명이 김남국을 쫙 잘라가지고, 내 조치할게. 이렇게 하면서, 김남국을 말하자면은 꼬리 자르게 하고 있다. 김남국이 손절했다.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오로지 자기 살려고, 자기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코인도 김남국이 못 판다고 한다. 그거는 뭐, 못 팔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달하면서 사실상 지난 의총에서 결정했던 거, 그거 전부 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그 국민 사기다. 대국민 사기다 하는 비판이 쏟아지자, 자, 오늘 아침에 이재명이가 그럼 김남국은 윤리위원회 회부하지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김남국을 지켜준 게 아니라 이재명 살기 위해서 김남국은 이미 뭐 죽은 목숨이니까 김남국은 검찰 수사를 해봐도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처벌받을 거니까 그렇게 손절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지난 14일날 열린 쇄신의원총회에서 김남국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김남국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도부는 자, 의원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빼버렸습니다. 자,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자,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남국을 감싸기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는데,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남국은 이미 검찰 수사에 들어갔고, 자, 벌써 두 번째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두 번,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니까 김남국은 탈탈 털리게 됐고, 그래서 김남국이가 이 압수수색한 날 밤에 바로 당에 전화해가지고, 자, 이렇게 뭐이 윤리특위에서 김남국의 윤리심판으로 해서 자기에 대한 진상조사하는데 돕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남국에 대해서 김남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피조사자의 의지가 달린 게 아니고 조사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김남국이가 지금 다급해지니까 지금 나를 도와달라. 말하자면은 검찰 수사로부터 좀 지켜달라. 그런 메시지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김남국에 대해서 당에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났던 것은 자, 김남국이가 혼이 마음대로 결정해갖고 탈당했고 그리고 당 전체에도 큰 짐을 지어줬고 그리고 이재명은 김남국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재명이 물러나야 된다. 이재명은 리더십 리스크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나갔고 이재명은 더 이상 리더로서 당에서 이끌 자격이 없다. 이재명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터져 나오고 특히 2030 젊은 세대에서부터 이재명에 대한 재신임, 이재명에 대한 사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내년 총선에는 자 이재명 체제로 당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이재명이가 김남국을 자르는 말하자면 손절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남국도 수습해 보일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김남국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무엇보다도 김남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윤리위원회에서도 뭐 조사하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 이게 김남국과 이재명 모두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전원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자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무위에서 자진 신고하자 이런 것은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자 정도니까. 해놔놓고 안할 수도 있다. 뭐 이재명 같은 사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철음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급한 불을 꺼자라고 하면서 좀 민주당이 아주 이 뭐라자면 비리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둘씩 자르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 진정성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소나기를 피해 보려고 하는 미궁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뭐 김남국은 끝난 것 같고 이재명도 이미 끝났는데 겨우 붙어왔던 당대표 자리도 이제 그 서서히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